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하니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그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 때에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고국은 그들의 지방으로 갔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마리아의 그 가족사에 얽힌 슬픈 사연들을 들으며 그 여인이 그렇게 정말 가련한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문을 받고 복음을 들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미래를 바라볼 때 불투명했지만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만대 복이 있다 이끄는 여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나의 비천한 상태를 회복시켜주는 말씀이요 우리를 복이 있게 만드는 말씀으로 알아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동방박사들의 방문을 통하여 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경배할 것인가 살펴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말씀 속에 감추있는 빈적 비밀들을 알게 하시고 우리들도 그것을 깨달아 실천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은 어떤 경배를 기뻐하실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경배한다는 말은 절한다는 말이에요. 뭐 한다는 말이라고요? 절한다. 엎드려 절한다. 이게 경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에 엎드려 경배하지 않죠. 지금도 이슬람 사람들은 그냥 예배당 가면 의자 없어요. 거기는. 뭐 바닥이 어떻게 생겼어요? 네? 맨바닥.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신발 신고 못 들어가요. 전부 겸손하게 해서 거기는 이슬람 사원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그 입구에서 신발 못 벗고 들어가요. 벗고 들어가야 돼요. 유대인들은 못 들어가게 하고 그래도 이방인인 우리는 그래도 들어버리더라고요. 유대인들은 못 들어가요. 아주 철천적 원수로 들어가지. 못 들어가요. 저 우리가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절하는 장소는 말이죠. 그냥 이렇게 그 맨바닥에서 하면 차가우니까 그들은 그냥 확실히 엎드려요. 확실히 엎드리는데 그 맨발에 카펫을 깔아놨어. 카펫을. 그래서 카펫에서 이렇게 경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형식적인 경배가 아니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네 마음이에요.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으로 경배해야 돼. 아시겠죠? 여기서 형식으로는 경배해. 그러나 마음은 다 이슬람 사람들 그래요. 형식은 합니다. 그러나 잔인하게 사람 죽이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라고 진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죽이겠어요? 참수해서 막 죽이고 막 그 동영상으로 배포하고 IS 이슬람 국가를 재건한다고 그쪽에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말이죠.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고 하나님이면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죽을지언정 남을 해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어떻게 하려면 남을 해하지 않는다고요. 자기가 해함을 받았으면 받았지. 이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슬람은 그렇잖아요. 이게 경배한다. 이 경배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경배하는 것이지 행동으로 경배했다고 그 경배를 받는 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할례를 받는 거야. 할렐루야. 마음에 항상 주님은 네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가요 아무리 형식으로 세례를 10,000,000번을 받아도 구원 못 받을 수 있어요. 마음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내가 옛사람이 죽고 내 주인 예수님을 새 주인으로 섬기겠다. 이것이 세례 침례 아닙니까? 물속에 풍덩 들어갔다 나오고 이게 마음으로 침례를 받아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침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은 주님은 뭘 말하느냐 네 마음을 나에게 경배하라 이거죠. 우리도 이번 성탄절에 마음으로 경배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절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해놨어요. 저는 준비를 해놨는데 어쨌든 마음으로 이게 어떻게 경배할 거냐 이 마음으로 경배해야 되는데 근데 이 마음이 있으면 몸은 따라갈까 안 따라갈까요? 네,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시겠죠? 마음은 없이 몸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마음을 먼저 간다 어떻게 그걸 만드냐 그러면 그 마음에 따라서 몸도 움직이는 것이죠.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패턴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경배 동방박사 박사라는 말을 원문에 보면 마고이라고 하고 있는데 박사라는 것은 천문학자입니다. 천문학자. 뭐라고요?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입니다. 별을 연구하는 동방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동쪽에 있는 어떤 지역에 별을 연구하던 학자들, 천문학자들을 이끌어서 이렇게 동방박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어요. 자, 그러면 동방박사들은 뭘 따라서 왔죠? 별을 따라와서 뭔 별을 따라왔어요? 큰 별을 따라 상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 오늘 큰 별이라고 나왔어요? 에? 큰 별이라고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에? 큰 별이라고?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우리는 그냥 큰 별일 거라고 추측이 되죠. 상식으로 말하면 여기 있는 말로 말하면 어떤 별을 따라왔어요? 그의 별을 따라왔어. 할렐루야. 2절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누구의 별을 보고? 그의 별. 그가 누구예요? 그러면? 예? 네? 또 성경으로 얘기를 하니까 또 그냥 또 상식으로 또 얘기하지 말고 성경으로 얘기. 그의 별은 그는 누구예요? 그는? 예수님. 거기 나와 있잖아요. 유대인의 왕이죠. 그의 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게 누가 물어보는 거예요?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러니까 그의 별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그분의 별을 따라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은 별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누가 온다는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별은 얼마나 많습니까? 별. 별이 많은데 그의 별인데 유대인의 왕의 별이라는 거잖아요. 이들의 말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그분의 별을 따라왔다. 그러니까 이 별을 별이 얼마나 많은데 그 별 중에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예언이 있어서 그 별이 반짝이고 아! 그 별이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그 별에 대해서도 유대인들은 그 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것 같아요. 예언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예언이 예수님이 언제 온다고 예언이 나와 언제 태어난다고 예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건 아시겠죠?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천의 몸으로 온다. 그가 올 때는 어둠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비출 것이다. 그 다음에 그가 태어난 장소는 유대 땅 베들레헴일 것이다. 뭐 많은 예언들이 있지만 언제 온다는 말은 없어요. 언제 온다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그가 구름을 타고 온다. 그 다음에 와서 심판하신다. 뭐 다른 게 있지만 만왕의 왕으로 온다. 그 다음에 거짓 선자와 적그리스도를 멸하실 것이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언제 온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없어요. 언제 온다는. 없다고. 그러니까 시간 갖고 딱 이렇게 해가지고 12월달에 온다 이거요? 100% 거짓말이다 이거. 이렇게 하면 100% 거짓선제다.
주님이 오신다는 게 분명히. 그런데 그의 별을 보고 왔는데 그의 별은 유대의 왕으로 태어났는데 그 평소 때 그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엄청난 이 시대를 좌우하는 어떤 엄청난 사람이 올 거라는 생각에 그 별을 생각했는데 율법이라는 어떤 유대인들하고 교제를 했던 어쨌든 간에 그들 나름대로 유대의 왕과 연결을 시킨 거죠. 그래서 별을 보고 찾아왔어요. 그러면 이 물어보겠습니다. 이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을 때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들어갔죠. 이제는 대답을 안 하지. 어디로 들어갔어요? 경배하러? 에? 집에 들어갔어요. 집에. 그죠? 집에. 11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갔더니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봤어요. 여기에 아기는 우리 개역성경은 아기지만 아기는 두 종류가 있어요. 원문에 틀립니다. 단어가 틀려요. 단어가. 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여기도 나와요. 자, 누가복음 2장을 열어봐요. 12절. 천사가 알려준 소식에 나와요. 11절,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중 하나 서신이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여기 아기는, 여기에 누가 보면 2장 10에 나와 있는 아기는 갓난아기. 무슨 아기요? 막 태어나서 지금 핏덩이가 이렇게 찢어가지고 난 막 태어난 아기를 읽거든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와서 경배할 때는 막 태어난 김이 모락모락, 죄송합니다. 표현이 잡니다. 막 태어난 그 아기, 아시겠죠? 그 아기라는 말이고, 오늘 여기 아기에게 경배할 때 이 아기는 좀 자란 아기예요, 자란 아기. 그러니까 어린아이라고 봐야 돼요, 어린아이. 차일드고, 앞에는 인펀트예요. 앞에는 인펀트. 갓난 아기고, 여기는 이제 좀 자란 아기예요, 자란 아기. 아시겠죠? 걸어다니는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어디가 갓난 아기는 아니에요. 막 태어난 아기는 아니에요. 한참 됐어요. 네, 한참 됐어요. 적어도 2년, 2살 아래까지 정도. 태어나서 한, 지나서 한 6개월부터 한 2년 정도. 길게 잡으면 3살까지도 되는 그런 아기를 가리키는 단어. 그러니까 단어 자체가 다르는 거예요. 우리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이렇게 와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꼭 영화를 보면? 마구간으로 들어가! 영화는 그렇잖아요, 영화는. 네? 그런데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났을까요? 아, 이해입니까, 여러분 또? 네. 마구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어낸 이야기고요. 구유 안에 이제 구유. 그 구유라는 것은 염을통이라는 말입니다. 뭐라고요? 염을통.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유대 땅 베들레헴의 성주시대를 가면 그 태어난 장소가요. 외양간이에요. 외양간. 뭐라고요? 여러 동물들을 막 놔두는 외양간이에요. 외양간. 말을 내놓는 말기류가 아니고 말이 아니고 소, 나귀 뭐 이런 게 있는 아시겠죠? 양 이런 것이 있는 외양간이 아시겠죠? 외양간하고 마구간하고 틀리죠? 아시겠죠? 마구간 아닙니다. 말 내어있는 장소에 태어난 게 아니라 가축을 거기다가 먹이고 재우고 하는 그런 장소에서 태어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거하고는 약간 좀 다릅니다. 정확하게 이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나서 지금 이 동방박사가 찾아온 것은 막 태어나서 뭐 하루 이틀 지나서 온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1절 한번 보세요.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이미 태어나셨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수님께서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과거. 이미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러면 박사들이 그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유대 왕으로 태어나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별을 따라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의 왕으로 태어날 때나 조직을 보고 따라온 것이 아니라 그 별을 보고 아 유대의 왕으로 태어났다 지금 태어났구나 라는 사실을 보고 그 별을 따라서 와서 나중에 어디까지 왔어요? 왔는데 별이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따라오다가 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디로 들어가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1절은 예루살렘으로. 왜? 왕의 아들이 태어나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 왕도 있지만 왕이 또 태어난 왕이 태어나려면은 그 왕자겠죠. 그 왕의 헤롯 왕의 아들이겠지.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이미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이미 태어나셨. 그때는요 동방박사가 아니라 목자들이 와서 경배를 해버렸어요. 아시겠죠? 그때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미 태어난 것을 별을 보고 알고 그 별을 따라서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걸렸는지 이것이 길게 잡으면 2년까지 잡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태어난 후 2년 정도 될 때까지 잡아요. 그 오는 거리에 따라서 이 사람이 6개월 걸렸으면 6개월 전에 태어난 것이고 이 사람 2년 걸려왔으면 2년 전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헤롯 왕이 동방박사를 만나자면 동방박사가 유대인 왕으로 태어나시니 어때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뒤집어져 보려고 그러죠. 왜? 자기는 자식이 지금 이 유대인 왕으로 태어났던 이 사람이요 왕이 될 때는 몇 살이냐면 70에서 37을 빼봐요. 몇 살이죠? 70에서 37을 빼면? 43세요 지금. 43세고 그 아들은 엄청 커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은 43세 애를 낳을 수 있는 상대 아니에요. 이 사람 옛날에 43세가 할아버지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자기는 아들을 낳은 적이 없는데 왕으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뒤집어지지. 왜? 쿠데타 일을 키울 것 같잖아요 그놈이. 그러니까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바로 들죠. 네. 그렇지 않겠어요? 네.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바로 들지. 그런데 자 우리가 이 지도자는요 흥분해도 절대 흥분하지 말아야 돼. 아 그러시냐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래야 되는 거라 아시겠죠? 막 뭐야 이러면 안 돼. 그러면은 다 들통나면은 절대 안 돼. 왕이 되면 절대 자신의 감정을 숨겨야 돼. 절대 들통나지 않도록 공식적인 말만 이렇게 해야 돼. 나중에 뒤집어지고 어떻게 하려고. 이게 안 돼. 절대 이 지도자는 그래야 돼. 근데 저는 조금 지도자가 조금 그죠 성질대로 제가 유대 아 그러십니까?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가 태어나지 알고 여기까지 왔다. 얼마나 걸렸는지 몰라요. 근데 2년 만약 2년까지 걸려요. 자 16절 보겠습니다. 나중에 헤롯이 동방박사들이 그 자기한테 알려달라는데 안 알려도 그냥 가버렸잖아요. 자기 고향 다른 길로 해가지고 고향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16절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을 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놓아요.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보고 그 아이가 진짜 있으면 나에게 보게 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동방박사들이 가서 진짜 만나서 경배를 하고 가려고 다시 헤롯한테 가려고 하니까 꿈에 가지 마라. 그래서 다른 길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이 박사들하고 지금 대화를 했을 때 언제부터 왔을지 가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직접 대화 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때 대화를 했을 때 언제부터 이 사람이 왔을 것이라 추정이 돼. 왜? 그 사람의 복장과 그 사람의 말투와 그 사람이 보면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짐작이 되잖아요. 네? 파르티아 공화국인지 네? 저 동방이 신라였는지 모르잖아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유리왕, 우리나라 유리왕이 황조가를 지었습니다. 펄펄 나는 저 깨꼬리 암수서로 정답구나. 이때 예수님이 태어날 그때 우리나라는 유리왕, 고구려백제 신라가 있었던 때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가장 천문학이 발달된 나라가 두 나라밖에 없어요. 파르티아 공화국하고 신라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신라에서 보낸 사절단이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라에서 오면 2년 걸리고요 파르티아에서 오면 3개월 이상 걸립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어디서 왔는지 몰라. 나오질 않았어. 그런데 자우지간 이 사람이 왔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박사들하고 이 헤롯하고 얘기해가지고 보니까 태어난 지가 한참 됐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 적어도 두 살 아래는 죽여야 아이가 다 죽겠다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점에 동방박사 온 것이 아니라 한참 지나서 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 아기를 이미 걸어다닐 만한 그런 아기라니까요. 이게 언어 자체가 걸어다닐 만한 아기고 그게 있었어요. 그러면 문제는 자 지금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자,
같이 보세요. 시작됩니다. 왜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를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지금 베들레헴에 있잖아요. 태어난 지가 오래됐잖아요. 6개월에서 2년까지 잡을 수 있어요. 왜 가지 않고 거기에 지금 남아있어요? 누가복음에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이 태어난 후에 행적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태어나고 난 뒤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누가복음 읽어보면 난 뒤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서 이름을 예수라고 짓습니다. 그것은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서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그랬고 요셉에게도 나타나서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했기 때문에 부모가 예수라는 이름을 난 뒤 8일 만에 이름을 짓습니다. 이 아이는 예수다. 그리고 여자는 아기를 낳고 나서 남자아이를 낳으면 레위기 12장에 의하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일주일이 지나서 33일이 지나야 산혈이 깨끗해진다. 그래서 40일 때 재는 날 정결 의식을 해놔요. 다시 말해서 아기를 낳고 피를 흘리면 피는 부정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40일 동안 몸조리를 잘하고 이제 피가 정결케 돼서 온몸이 회복이 되면 40일 때 되는 날 아기를 데리고 가서 이 아들이 장자면 마다들을 대속하는 대속제물도 드리면서 정결의식도 행함으로 이제는 이 아이로부터 나는 깨끗하게 됐습니다. 40일 되기 때까지 여자는 더러워. 그래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예물을 드리고 정결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한번 읽어보게 되면 이 정결의식을 행하는데 너무 가난하니까 양하고 염소를 못 드리고 뭘 드려요? 비둘기 새끼를 드려요. 너무 가난해. 너무 가난해. 비둘기 새끼를 드리고 40일에서 그 예루살렘에 가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정결례를 행하시러 가던 날 성전에 시므온과 안나라는 여선지와 할아버지가 내가 메시아를 보고 죽는다 그런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다가 아기를 데리고 온 마리아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주의 구원을 내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나를 놓아주셔서 내가 죽을 수 있게끔 해주셨습니다. 왜? 그 아이를 보고 죽는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시므온 간다가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대목이 누가 보면 나와요. 그 40일 지났는데도 40일은 한 달 열흘밖에 안 된 거예요. 근데 이 아이의 상태 보면은 6개월에서 2년 정도까지 지난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안 갔다는 거 아니에요? 고향으로 다시. 왜 고향으로 안 가고 베들레헴에 지금 죽치고 있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안 가고. 첫째는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할 때까지 안 가는 거예요. 왜? 자, 동방박사들이 왜 경배하러 왔을까요? 공부하러 왔을까요? 자, 자기 나라의 왕이 태어났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자기 나라의 왕이 태어났습니까? 거기까지 가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시간이 걸릴지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 있어요? 황금과 유황과 몰약과 그 차림새로 봤을 때는 상당히 귀족의 틀이 되는데 강도를 안 만날 가능성이 있어요? 악에게 경배는커녕 가다가 강도 만나서 물건만 뺏기면 좋은데 자기가 죽임 당할 수도 있어요. 정말 그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가다가 그의 별이 사라지면 어떻게 그 아이를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아기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전혀 정보가 없고 오직 별밖에 정보가 없는데 그 별을 보고 따라가서 어떻게 그 장소를 알아내겠다는 말입니까? 자기 나라 왕이 경배하러 오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자기 나라 왕의 아들이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게 누군지도 모르고 경배 안 한다고 야단칠 사람도 없는데 목숨을 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동방박사도 거기에 갈 이유가 없어요.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지 이들은 그 별을 보고 그 아이에게 경배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별이 딱 떴는데 그날 목자들은 경배했겠죠. 아시겠죠? 목자들은 그날 태어나서 경배했겠지만 나는 지금 이 동방의 어느 지역에서 지금 이걸 별을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가다가 별이 사라지면 어떡해. 진짜 사라졌습니다. 한번 사라졌는데 저기가 이 기약도 없어요. 위험해요. 다시 살아돌아갈 가능성이 없어 이 말이에요.
동방 박사가 목숨을 무릅쓰고 그 아이를 경배하고자. 왜? 유대인들은 아무도 경배하지 않으니까. 예루살렘에게 소동했지만 헤로당과 서기관과 바리새인 단 한 명도 경배를 안 갔거든요. 그런데 이방인의 경배죠. 목자들은 유대인 중에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경배한다는 것이고,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경배는 동방박사의 경배라는데, 우리들 유식한 사람도 다 이방인들은 주님을 경배할 거라는 예표자들에게 이방인들의 경배를 주님이 받고 싶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똑똑한 놈 하나도 안 믿어. 사기가 바리새인 대상 전부 안 가. 오직 가난한 목축하는 도둑놈 같은 놈들. 왜냐면 양떼 훔쳐먹고 이런 놈도 도둑놈이니까. 당시에 이 그 뭡니까 이 그 목자 한다 그러면 도둑놈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이게 천세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 예수님 오실 실제적으로 목회 사역을 감당하실 때도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만 주님 앞에 왔지 똑똑한 놈이 왔습니까? 똑똑한 놈이라고 하나 뽑아놨는데 그 놈이 나를 예수 앞에 말해서 예수 죽이잖아요. 가릅니다. 가장 많이 죽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동방 박사들의 경배를 보게 되면 이 경배가 그들이 경배하려고 그리고 말이죠. 그 경배하는데 누가 예물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비싼 예물입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은. 그 비싼 예물을 준비해서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한다고 그걸 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비율을 싹 없애버린 거나 아니면 저기 뭐냐 두 번째 요셉이 아기를 데리고 가버리면 그는 뭐예요? 따라서 나 옹땅친다. 뭐라고요? 옹땅이라는 거야? 뭐라 그러지? 네? 옹땅이라는 거예요? 빈 거. 아 허탕을 치는 그래서 허탕을 치는 거 허탕을 예? 이방인들이 와서 경배하는데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없으면 그 별이 없어 그 자리가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요셉과 마리아에게 꽉 거기에 있으라고 안 가지마 왜 이방인들의 대표이자인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할 때가 왜 하나님은 그 경배함으로 자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여러분 자원하면 하나님 계획을 이렇게 세웠다도 계획을 바꾼다니까 막 아니야. 너가 경배할 때까지 나를 기다린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역사라니까요. 별이 사라졌는데 다시 나오게 만들어버려요. 참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주님을 섬기려는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지면 주님께서는 그 마음에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안 되는 것도 치워버리고 되는 것은 만들어서 그렇게 해준다니까.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세상에. 동방박사들이 경배할 때까지 못 따라가게 꽉 붙들어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날이 지나고 정결례가 끝나는 40일이 지나도 안 가고 베들레헴에서 죽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일 보고 가서 그 율법에 따라서 할례 행하고 오고 그 다음에 뭐죠? 네, 정결례 행하고 와서 다시 또 베들레헴 또 빨리 가야 나사렛 오는 거예요. 나사렛대로 주소하는 나사렛인데 호적하라면서 갑자기 왔잖아요. 호적 때문에 왔는데 안 가고 다시 베들레헴이 죽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자원하여서 경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반드시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나는 이방인도 경배하고 이방인도 내 자식이 되고 이방인도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 마음을 드러내는데 할렐루야. 그게 오늘 우리가 경배하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 경배 안 해요. 이번 주 성탄절에도. 그걸 안 믿거든 아직도. 근데 우리는 믿잖아요. 우리는 경배하잖아요. 오 거룩한 바 주님 탄생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영광을 주께 돌리다. 그런 마음이 나온 거잖아요. 두 번째, 왜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두 번째 이유는 요셉의 경건한 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낮에는 내가 마리아의 경건한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죠? 예, 마리아의 가족사부터 시작해서 마리아의 경건한 신앙을 얘기했는데 사실 다른 한쪽은 요셉의 경건한 신앙도 있어요. 자, 요셉은 자기 자식도 아닌 어떤 씨가 잉태돼서 자기 아픈 여가 난다고 할 때 기분이 좋겠죠? 에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아니 내가 결혼했는데 내 얘기가 아닌 다른 씨가 나오면 이거 좋아할 생각 어디 있어요? 안 좋다는 말이에요. 근데 가브리엘이 그걸 알고 마태복음 1장에 가면
가서 가브리엘 찾아가서 얘기해요. 나 그 약혼한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대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까 그를 데려와라. 그래서 자기 약혼녀가 임신한 사실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결혼할 때, 그러니까 1년 정도 약혼 기간을 갖는 거잖아요. 약혼하고 1년 뒤에 결혼식을 올리는데 임신한 사실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가보니까 진짜 임신했네. 그래서 얘기를 나는 무렵이 가까워지고 있었어. 근데 아마 집안에 가둬놨겠죠. 이렇게 모르게 사람들이. 그런데 요셉이 생각할 때 큰일 났어요. 어떻게 큰일 났냐. 만약에 자기 아이가 아닌 다른 아이를 임신했다고 사람들이 알게 되면 마리아는 돌팔병에서 죽어요. 약혼한 사람이 자기 몸도 지키지 못하고 남의 씨를 받아서 임신하고 있으면 불쌍한 여인이다 해서 돌로 맞아 죽인다. 근데 요셉은 천사의 지시를 받고 이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여자이기 때문에 내가 보호해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은 뭐냐? 계속 낳아두면은 어떻게 소문이 나서 아이를 낳게 되면 무슨 계산해보면 답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 마리아를 데리고 호적하러 가는데 당시에 호적하러 갈 때 여자는 안 갔습니다. 아무도 안 갔어요. 누구만 데리고 왔어요? 요셉만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갈 이유가 없어요. 호적은 남자만 하는 거지 여자는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호적하러 갈 이유가 없는데 마리아를 일부러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내가 지켜줘야 되니까. 천사의 지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켜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애를 낳는데 애를 낳아서 바로 가버리면 또 이 여자가 다른 남자에 낳을 수 있는 애를 알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클 때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크면은 제 나이가 몇으로 보이죠? 잘 몰라요.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는 금방 알지만 또박또박 걸어 다니면 육신이 두 살인지 세 살인지 네 살인지 이런 거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끝까지 자기 아내와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에 가야 목수 연장도 있어서 밥 벌어먹고 살 텐데 돈도 없이 거기에 갑자기 호적하러 왔긴 왔는데 떠날 수가 없는 거라. 왜? 다시 가게 되면 어떻게 자기 아내와 아이가 죽임당할 수 있습니까? 살리기 위해서 그 또 자기가 아닌 자기 고향, 자기가 살던 지역도 아닌 다른 동네에 가서 계속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거기에 있다가 이제 동방박사가 경배하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또 요셉에게 꿈에 말씀하셨죠. 빨리 떠나라. 헤롯 왕이 너를 아이를 죽이려 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베들레헴에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피신을 가죠. 애굽으로 피신을 해서 애굽에서 한참을 살다가 나사렛에 가서 삶으로 아무도 그 여인과 아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아, 이 아이는 요셉의 아이다. 그리고 마리아는 정식으로 결혼해서 난 아이다. 이렇게 다 생각하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요셉은 기분 나쁘잖아요. 남의 자기 아직 자식도 아닌데 임신한다는 기분 나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하나님의 뜻이 자기 아내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녀를 끝까지 보호하려는 멋있는 남자가. 할렐루야. 사랑하는 애인하고 데이트를 하는데 깜짝 나타나서 막 여자를 건드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나사렛 도망쳐요? 그런 놈하고 절대 살지 말아야 돼. 보호해야 돼. 아시겠죠? 내가 어디서 터져 죽는다 했지만. 그래야 어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알죠.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대로 살기 위하여 자기가 고생을 하더라도 자기가 좀 고생하더라도 그냥 자기 살던 지역을 안 가고 베들레헴에서 남아서 계속 있었던 거죠. 우리는 이 요셉의 힘들어도 고생이 되더라도 보호하고자 하는 그 사랑 그것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안 죽고 마리아도 안 죽었다는 말. 그리고 거기에 있음으로 동방 박사들도 와서 경배했다는 말. 동방 박사가 예루살렘 근처에 왔는데 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보니까. 그래도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 왕으로 태어난 어디 계신가 요 소동을 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난 장소도 모르고 왔잖아요. 그런데 경비하려고 일념으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헤로당을 통하여 헤로당이 석회관다 발세 불러서 어디서 태어나기는 그러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 태어난다 예언되어 있는데요 이미. 그래? 그러면 그렇게 가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동방박사가 동남 방향을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동남 방향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갈 때 갑자기 그 애들이 또 다시 나타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신비한 일이지입니다. 과학적으로 이게 다 증명이 됐어요. 이 별이 두 개가 겹쳐서 사라지고 안 나타나고 이것이 우주의 은하 이 별들의 쇼가 펼쳐졌다 그때. 그게 다 역사적으로 이 별이 이렇게 움직이는 혜성도 말이죠. 네? 우리는 태양을 주위로 지구가 이렇게 돌지만 혜성은 그렇지 않아요. 뭐 다르게 돌아요 다르게. 그렇지만 이것도 일정하게 도는 거예요. 이 헨리 혜성이 나타날 확률이 이렇게 그 별이 나타날 확률이요. 제가 여기 살았는데 850년인가 말에 한 번에 이렇게 나타나는 그렇게 되는 확률이 갑자기 별이 사라졌다가 없어졌다 다시 나타날 확률은 85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니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그런 일들이 있다 이 말. 그렇지만 저우디가 우리 인간의 배를 봤을 때는 뭐예요? 그 간절한 열망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해서 내가 이렇게 살기가 결단하면요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모시고 들어준다니 할렐루야. 그 기도를 들어주는 거예요. 신비한 일이에요. 신비한 일. 그래서 우리도 아 그렇구나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들도 주님 앞에 경배하는 마음을 갖고 이 진심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시고 환경을 바꿔서라도 그의 경배를 하나님 받아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마음을 굳건히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또한 사람도 마음을 움직여서 못 떠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자를 붙잡아 두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열망 갖게 되면 아무리 핍박해도 다 막아주시고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해주니 우리가 일평생에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결정하시고 그분만을 따라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라도 이처럼 동방박사처럼 주님을 경배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을 섬기고 예배하며 그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경도 바꾸시고 그 경배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러한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6장 아기 예수 나셨네 찬송하시겠습니다. 순결한 자비로운 곳에
나섰네. 비리 불고 소고 찌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섰네. 만왕의 왕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시었네. 아기 예수 우리 주 하늘 평화 주시네. 아기 예수 나섰네. 비리 불고 소고 찌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섰네. 할렐루야. 동방 박사들 강도 만났을까요? 선물 다 오다가 뺏겨버렸나요? 아니 경배도 못하고 별 없어져가지고 그냥 끝냈나요? 다 이루어졌죠? 예? 다 안 될 것 같은 일이었는데 예? 다 이런 믿음으로 하면 다 되는 거야. 할렐루야. 다 안 될 것 같은 것도 다 되더라고. 야, 이게 신기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찾으시는데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행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사랑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가 이제 2부 예배까지 들으면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는데 오후 찬양 예배, 오후 찬양 예배를 안 들으면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집사님 2부 예배, 오후 예배도 드려보세요. 너무 좋아요. 뭐라고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시작. 너무 좋아요. 이렇게 좀 하셔야 돼요. 주일날 딱 예배 한번 들어가지고는요 미혹받을 수 있어요. 너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주일로 온 찬양대로 들으셔서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 받으시고 환경도 바꾸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나도 주의 말씀 떨어지면 믿음으로 살았어요. 위험과 어려움이 있어도 마리아는 내게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했을 때 그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들도 그 뜻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주옵소서. 우리 다짐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동방박사들의 경배까지 별을 붙들어주시고 또 요셉을 붙들어주셨습니다. 그들이 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을 기뻐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별이 사라져도 다시 나오게 하셨고 동방박사들을 그들의 경배를 할 때까지 마리아와 요셉을 베들레헴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붙들어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한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다른 여건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맞춰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텐데 하나님 우리들도 자원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위험과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함으로 우리들도 동방박사처럼 경배하고 돌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탄명성께 말씀을 붙들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말씀 안에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여서 우리 성도의 감옥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아버지 희미하고 지금은 손에 잡힌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손에 쥐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고 끝까지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를 간구할 것을 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오늘도 붙들어주시고 세상에 나가 살 때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다시 만날 때 기쁨으로 또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주에는 성탄 축하 예배가 있습니다. 함께 연합하여 축하할 때 우리 예수님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지만 동방박사가 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사라져도 다시 나타나도록 별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면 주님은 그걸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환경을 바꿔서라도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는 그분, 우리들도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이번 성탄절에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경배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 태어날 때 아무도 속어치고 춤추는 자 없었지만 우리들이 기뻐하여 속어치고 춤을 출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 말씀으로 또 이렇게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될 때 주여 말씀이 나침반이 되고 이정표가 되어서 매뉴얼이 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 이를 때까지 주님 붙잡고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성탄 축제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봉사자들 위해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가 충만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도 자원하여 기쁨으로 경배하기를 소망하는 여기 참여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